재미있는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제주 과학축전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로 북적이는 과학축전 내 한 전시장. 한국 뷰티고 학생들이 화학 반응을 이용해 단백질 성분의 모발을 변형시키며 파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산화제를 뿌렸잖아. 산화제는 이제 수술을 얻게 하는, 아니 잃게 하는 그런 성분이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얘를 잃게 하면은 이제 다시 시스템 결합이 돼요. 이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꼬불꼬불. 한쪽에선 경쾌한 음악에 맞춰 로봇이 춤을 춥니다. 어린아이는 춤추는 로봇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연하며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워봅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정확한 원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불어넣기 위한 제주 과학축전이 제주 시민 복지타운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어린 과학자의 꿈을 현실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에는 도내 57개 학교와 18개 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참여했습니다. 기관 부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해 또래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안내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아 전용 코너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실생활 소재로 한 과학 체험물들이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시와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이 밖에도 제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테마 부스나 미래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어려웠던 과학에 더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